도토미의 마을.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어린이였어요. 매일 거짓말만 하고 욕도 잘하고 친구를 막 때려주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두통이는 왕싸가지였어요. 과연 두통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알고 싶죠? 그럼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두통아 나와봐 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에이,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두통이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애들 대빵 많다. 와, 대빵 많다. 아, 오늘 이거를 여름 성경학교로 모였구나. 그렇죠? 아, 그런데 나는 교회 싫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부처님을 믿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귀신을 믿어.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녀. 근데 말이야, 우리 동네에 순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순이는 날마다 교회 다닌다? 바보 멍청이야, 그지? 아유,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오늘은 내가 순이를 혼내줄 거야. 여기서 막 때려줄 거야. 아, 여기 마치 이 몽둥이로 막 때릴 거야. 아니야, 여기다가 구덩이를 팔 거야. 됐다. 아, 순이가 나온다. 이제 나오면 여기 구덩이에 푹 빠지면은 대빵 아퍼. 아, 여기 숨어 있자. 어, 순이다. 사우나탕이야. 지옥이 얼마나 더워? 지옥이
보여줘봐. 잘 봐. 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어.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어. 간단히 말해줄게. 그래. 지옥은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 여기는 어린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안 속는단 말이야. 여러분 지옥은 없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어? 너 승리. 이제부터 교회 나가면은 밥 때려줄 거야. 야야야,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마. 나갈 거야. 어, 나갈 거야? 그래. 예수님. 두더미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두더미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 이상하다. 두통이도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네, 멍청해. 나를 갖다가 벌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 근데 바보야! 이상하네. 바보는 네가 바보야! 어, 선생님, 선생님. 어,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때려주는 거야? 여기다가 구덩이 봤잖아, 또. 네가 때렸잖아, 구덩이야. 지난번에도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오줌을 싸놓고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 신발에 똥이 묻어가지고 똥 냄새가 났어. 아이, 더러워. 어, 오늘은 똥 냄새 안 나네. 도대체 이 녀석이 누구야? 뭐? 누구라고? 두통이!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밑에! 밑에! 두통이!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잡을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세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없잖아! 아,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어디 없잖아. 나와. 왜요? 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날마다 때려주는 두통이야? 예. 너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때려주는 거야?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네가 매일 나쁜 짓만 하니까 너하고 안 노는 거야. 네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너하고 놀 거야.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네! 자, 이제부터 교회 가자. 어? 싫어! 나 교회 안 다녀! 왜? 교회는 밥만 떨어져요! 아니, 교회가 왜 밥맛이 떨어져? 교회 다니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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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질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예, 없어요. 이 마음이.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없죠? 오늘 우리 두통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요. 조용히 해봐. 오늘 여러분의 두통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지요? 네. 그럼 지금부터 떠들지 마. 입 다물어. 앞에
앞에 있는 어린이 두 명 너무 떠드는데 저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잡아패요. 조용히 해야 돼. 앞에 있는 어린이들 지금 또 떠들지만 꼭 두 녀석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자 두통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줘? 오늘 목사님이 너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특별한 방법을 준비했어.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오늘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자, 두 손을 봐봐.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 아! 아저씨! 머리가 깨져.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두 손을 봐.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예. 자, 나 따라해봐.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예.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버지지 왜 아저씨야?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속에, 선생님 마음 속에, 따라해. 저의 마음 속에, 저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드렸어예. 아멘. 아멘. 자 이제 고개 숙여봐. 여러분들도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죠? 지금부터 이제부터 웃어도 안되고 입 벌려도 안돼.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 우리 두통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자 지금부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가만있어봐.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되겠어요. 다시 한 번만 하겠어요. 시작.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참, 내가 속을 줄 알고 안 속아요. 욕심마귀다. 뭐? 욕심마귀? 그래 너는 날마다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남의 것도 빼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욕심을 부리지. 난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죠? 아니야.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가 제일 좋아. 여러분 뽀뽀해 줄까? 왜? 뽀뽀. 여러분들도 뽀뽀해줄까? 나는 욕심 많고 도둑질하고 엄마가 헌금 주면 몰래 몰래 까먹는 어린이. 그런 어린이가 좋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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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아!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 별거지 같은 놈을 다 했어. 내 마음속에 왜 저런 게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왜 욕심마귀가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봐야지. 이거 뭐지?
싸움막이야. 뭐? 넌 날마다 동생하고 싸우고 형하고 싸우고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싸우고 엄마한테 덤비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성질이 더러워. 여러분들도 맨날 싸우죠? 아니야! 이혼했어! 맨날 싸우죠? 아니야! 나는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노시로 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아니야, 내 마음속에 뭘 저렇게 다 있어. 별 거지가 두 개 다 있어.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에서부터 다섯까지만 세봐요. 시작! 보인다. 게임막이야. 뭐? 날마다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날마다 게임만 하는 너. 이 다음에 완전 거지가 될 거야.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게임만 하니 얼마나 기특해. 여러분들도 날마다 게임만 하지요. 게임만 하지요. 게임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야. 가라고. 가긴 어딜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면 안돼. 아우. 내 마음속에 영마귀 거지 같은 게 또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거 시도를 줄 거야. 다시 한 번만. 아니야, 무서운 거다. 그래, 이제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하나도 없어. 너 뭐야? 아 그래.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마귀야. 넌 날마다 동생한테도 욕하고 친구들에게도 욕하고 맨날 더러운 쌍소리만 하지.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뭔데요? 그게 무슨 여기야 똥꼬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똥꼬 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안 했다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나한테 미친놈아 그러면서 욕했잖아. 나는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잘하지요? 빨리 꺼줘 바보 멍청아. 나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재밌다. 이런 게 다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나야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마귀다. 나는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나 거짓말 안 해.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두통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왜 때려? 들어오지 마. 이 녀석이 정말 가만 놔두니까 안 되겠어. 야! 살려줘! 안 돼! 아, 내 마음
끝났어요. 난 집 가기 싫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귀를 어떻게 죽여? 칼로 콱 찔러 죽여. 칼로 찔려면 네가 죽어. 그러면요? 그러면 막 독한 약을 먹여서 죽여버리게 될 거야. 독한 약을 먹어도 네가 죽어. 마귀는 안 죽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쫓아버리고 싶어요? 마귀를 쫓아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너를, 두통이를 사랑하신단다. 예?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다 사랑한단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가게 해주세요. 너의 마음속에 마귀를 다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면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두통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못된 마귀들이 다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 견딜 수 없다! 와오! 나도 못 살겠다! 아! 아! 나도 못 살겠다! 여러분, 마귀들이 다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나도 가자. 아, 그리고 게임 마귀도 도망을 쳤어요. 이제부터 두통이는 게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욕하는 마귀도 도망을 쳤어요. 우와.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마귀도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두통이의 마음속에 마귀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통이 마음속에 있었던 마귀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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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느냐? 난 몰라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 나 그것도 몰랐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학교에 잘 다니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엄마야. 예, 예수님. 그래, 우리도 통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됐구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어요? 네. 정말? 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우리 두 손을 꼭. 옳지, 잡고. 옳지, 고개 숙여봐. 옳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나는 욕심이 많아서 맨날 먹는 거 많이 먹겠다 그러고 어떤 때 남의 걸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욕심이 많아 영원 어린이는 정직하게 오른손을 들어봐. 정말로 오늘 천국 가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손 내려요. 예수님, 나는요 맨날 동생하고도 싸우고 언니 오빠 형하고도 싸워요. 그런 어린이 손 들어봐요. 정직하게. 옳지, 옳지. 손 내려. 예수님, 난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엄마한테 화를 내요. 그런 어린이 오른손 들어봐. 손 내려요. 나는 공부는 하기 싫은데 게임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어린이 손 들어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손 내려요. 예수님,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욕을 해요. 맨날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해요. 그런 어린이 오른손 들어봐. 헐. 옳지, 손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귀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진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다 같이 예수님 하고 기도하겠어요. 큰 목소리로 해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더 크게 시작. 예수님. 더 크게 시작. 예수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지금부터 시작.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동안에 잘못했어요. 친구들을 미워했어요. 거짓말하고 욕심부렸어요. 난 지옥까지 싫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혹시 바뀌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흔들지 말고 눈 감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간 크게 기도하세요. 더 크게.